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몸과 정신이 각성을 하는 반면 어두워져야 에너지가 돌고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는 사람도 있다. 왜일까? 이유는 바로 크로노타입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자의 유형에 맞게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데일리 루틴을 갖추면 좋을까? 20대에 자신의 크로노타입이 아침형임을 깨달은 고토 하야토. 그는 자신의 성공 경험을 글로 소개하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이후 삶에서 두 가지 타입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끝에 책 나는 아침마다 삶의 감각을 깨운다와 나는 저녁마다 삶의 방향을 잡는다를 펴냈다. 둘 중 나에게 맞는 생체 리듬은 무엇일까? 사람에 따라 체내 시계가 아침과 저녁으로 구분된다. 왜일까? 2007년 영국 서레이 대학의 사이먼 교수는 PEI3 유전자의 길이가 길면 아침형, 짧으면 저녁형이라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40대 이후부터 유전자보다 직장이나 하는 일 등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즉, 어렸을 때는 유전 요인이, 나이 들면서는 환경 요인이 수면 유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체내 시계는 개인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포함해 한 사람의 인생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 아침형은 저녁형보다 계획을 더 잘 지키고 완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저녁형은 충동적이고 솔직하다. 모험을 좋아하면 창조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도 저녁형이다. 따라서 아침형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지만 저녁형은 예술과 기업가적인 일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각자에게 어울리는 생체 리듬의 차이를 지키면서 최선의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당신이 아침형 인간이라면 아침 샤워를 통해 아이디어 뱅크가 되어보자. 먼저 1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뜨거운 물줄기를 맞는다. 물줄기를 맞고 있으면 명상 상태에 빠진다. 명상 속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잠재의식이 자연스럽게 뒤섞이면서 아이디어가 이미지가 된다. 문득 아이디어가 스쳤을 때 키워드를 잡고 기획을 거치며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어 비즈니스화하면 아침 샤워를 통해 기발한 기획 회의를 마친 셈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아침 샤워는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본 도쿄가스 도시생활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신 후의 상쾌함과 아침 샤워 후의 상쾌함을 비교해봤더니 샤워가 커피보다 몇 배 이상 효과가 컸다고 한다. 그야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의식인 것이다. 이른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오롯이 출퇴근 시간에만 공부하여 자격증을 땄다는 사람도 있고 영어 회화를 마스터해 원하던 직장에 취직했다는 사람도 있다. 전철을 타고 출퇴근한다면 광고 포스터로 언어 감각을 기를 수 있다. 전철 안의 광고는 큰 돈을 들여 제작한 최종 결과물이다. 기업이 최대의 홍보 효과를 위해 광고 문구와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한 회사의 광고를 1분 정도 응시하면서 자사 콘텐츠에 사용할 수 있는지 바꿔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사고 훈련이 될 뿐만 아니라 신상품 광고 문구가 떠오르기도 한다. 어딘가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눈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어디에나 배움과 영감의 기회가 넘쳐난다. 반대로 저녁형 인간이라면 색채 효과를 반영한 색감으로 방을 디자인하는 것만으로도 효율적인 저녁을 보낼 수 있다. 색이 심리에 미치는 효과를 색채 효과라고 한다. 따뜻한 색은 장작불을 연상시켜 인류 고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고 한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중요한 호르몬으로 깊은 잠을 유도하는 동시에 안티에이징, 암 예방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다. 먼저 조명부터 바꿔보자.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형광등으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따뜻한 색으로 조명을 교체하기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습기를 사용하고 나에게 맞는 가구를 더해 수면의 질을 높인다.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열심히 하루를 살아낸 당신에게 포상해줄 수도 있다. 나에게 주는 선물로 관리 겸 바디케어를 받으면 새로운 활력이 되어 다음 날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다. 인간의 뇌는 보상에 뒤따라야 노력하려 한다. 이러한 보상을 해줄 때 뇌는 자신을 보상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긍정감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매일 저녁 오늘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되돌아보는 습관을 들인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과 중요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만 종이에 정리한다. 이후 각각 실제 행동으로 옮겼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오늘은 50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써야지 라고 결정했다고 하자.
만약 달성했다면 자신을 충분히 칭찬하며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찾는다. 이유를 찾아냈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한다. 결단을 되짚어보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게 되고 놓치게 된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고토 하야토 작가는 아침을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마치는 밤을 보내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각자의 체내 시계에 따라 하루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지 설정해보는 건 어떨까? 자신에게 맞는 유연한 데일리 루틴을 정하는 것이 당신만의 성공 비법이 될 것이다.